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한승우입니다. 새로운 앨범을 들고 오셨다고 들었어요. 앨범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. 이번 앨범은 네, 프레임이고요. 프레임이라는 주제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,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각 트랙마다 네, 담아보았습니다. 앨범 제작 과정부터 뭐 작은 것부터 큰 틀까지 모두 본인이 기획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. 앨범 명이 프레임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으신가요? 앨범에 수록된 곡마다 감정들이 각각 달라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다양한 모양의 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프레임이라는 네, 앨범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. 앨범 타이틀이 Dive Into라는 곡인데 곡 제목처럼 내가 이만큼 푹 빠졌다 하는 게 있을까요? 지금은 사실 그래 앨범이랑 제 사람들, 네, 내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네, 굉장히 기다렸던 순간이고 그리웠던 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타이틀을 제외한 수록곡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이 있는지 이유까지 말씀 부탁드릴게요. 모든 곡이 사실 다 마음에 들지만 네,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개인적으로 러닝 하이지 않을까. 왜냐면 뭐 편곡, 코러스, 녹음 그리고 저의 포부를 담은 곡이라 고민을 그만큼 많이 했고 네, 고민한 만큼 잘 나온 것 같아요. 곡 작업을 함께 도와주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. 어떻게 공동 작업을 하게 되었는지 또 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와 굉장히 잘 맞았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? 아무래도 예전에도 같이 작업을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너무 네, 재밌게 작업을 했고요. 유독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졌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. 모두가 저에게 그만큼 포커싱을 해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또 완벽한 작업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군대를 제대하신 후에 첫 앨범인데 이번 앨범 프레임 안에서는 어떤 모습의 한승우였으면 하나요?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매사에 뭐 진실된 모습들을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작은 일에도 본의 아니게 조심스러워졌던 적이 사실 꽤나 많았어요. 굳이 지켜야 하지 않아도 되는 프레임은 깨고 네, 좀 더 솔직한 아티스트 한승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모습 외에도 많은 것들을 네, 보여드리고 싶고 사람들에게 또 설득력 있는 네, 그런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. 온전히 뭐 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에너지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그냥 뭐 어떤 모습보다는 그냥 한승우? 네. 이번 앨범에서 미, 즉 연예인 한승우가 아닌 완전한 나를 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사실 뭐 예전에야 뭐 수식어가 붙는 게 뭐 참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단어로 나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는 그냥 한승우라는 이름 그 자체로 저를 네, 표현하고 싶어요.
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본인이 한승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?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했고 그런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참 많았지. 너무너무 많았고 솔직히 하고 싶었던 말들이 참 많았는데 나의 말 한마디로 내 사람들이 다칠까봐 그리고 멋대로 평가될까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많이 참았는데 돌아보니까 그런 날들이 나 그리고 우리를 더 강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준 것 같아. 또 최근에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지만 그냥 즐길 수만은 없었던 것 같아. 뭐 뒤늦게 체감을 했을 때 상황과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해 있어서 좀 아쉬운 것도 너무 많았고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우리는 그리고 나는 당장 내일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겨냈던 것 같아. 그냥 기특하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현명하게 사는 법도 배웠으니까 이제는 소중한 것들을 잘 지키면서 좋은 아티스트가 되었으면 좋겠어. 지난 날들 너무 고생 많았고 다시 시작이니까 늘 그랬듯이 도전하고 버티고 애쓰면서 살아보자, 승우 형.